네, 일신바이오 선정해 주셨는데요. 주목하고 계신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단연코 20%의 어떤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좋은 얘기들이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는 연거푸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매를 먼저 맞아서일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먼저 하락했던 그렇죠.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놓고서도 그래도 주가가 다소 많이 하락했던 상황에서 좋은 이슈가 나올 때에는 또 반등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네, 있는 네.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우리가 백신 수급난을 겪고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지금 약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이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위탁 생산을 맡지 않겠느냐.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에 그렇게 있어서 공신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예, 아니다라고는 네, 네. 부인은 했어요. 네. 그런데 뭐 모더나뿐만 아니라 다른 제3 백신을 또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모종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신바이오는 초저온 냉동고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콜드체인, 화이자 모더나 하면 콜드체인이 또 필수적으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일신바이오 또 과거에는 제가 포트폴리오에 있었던 대한과학이 예, 조달청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던 이력이 있었던 기업이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이제 그러한 이슈가 몰리면서 시장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이 콜드체인 저온유통 관련된 설인바이오, 일신바이오, 대한과학, 뭐 태경캠과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고 급등 중인데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요. 네.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좀 접근은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4월 이전에 일신바이오가 뭐 지난해 워낙에 큰 폭에 올랐다 보니까 큰 폭으로 성과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인 가격 조정을 큰 폭으로 보였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슈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상승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추세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방역 당국이 특전사를 동원을 해서 네. 모더나 백신 수송 모의 훈련을 지금 시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모더나와 화이자 많은 그런 국민들이 또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접종도 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면 그 안에서 일신바이오의 역할이 이제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과거에 조달청하고 73억 물량의 그 콜드체인 시스템을 납품을 따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이제 테마주는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수혜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